이 아이템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격 대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10만원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님진이 몇 없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봄이 다가올수록 쇼핑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이 있으시죠? 저 또한 요즘에 쇼핑을 하면서 좀 많이 찾게 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제품들도 있으실 거고 아닌 제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개 빼고 다 입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렇게 메고 있는 HGBB 스튜디오의 리프백이라는 제품인데요, HGBB 스튜디오는 제가 매년 패딩도 잘 입고 있고 작년에 가방도 잘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코펜하겐 베이스의 컨템포러리하면서 스포티한 감성으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팝스러운 컬러감을 잘 표현하는 브랜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국내에서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생각을 해요. HGBB 스튜디오의 가방이 작년 제품도 나왔었는데 작년 제품과 이번 시즌 제품의 다른 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가장 먼저 크기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도 조금 여유있게 큰 크기로 착용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저는 미팅이나 외부에 나갈 때 맥북 정도 들고 나가는 편이 많은데 맥북 정도는 쉽게 들어갈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는 크리스피한 터치감을 지니고 있는 트윌 나일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년 제품이 살짝 아쉬웠던 점이, 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넣었을 때는 끈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만드신 듯한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포켓은 가죽 포켓에서 가죽 지퍼 포켓으로 변경을 해서 소지품이 빠지지 않도록 구성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세히 보면 로고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브랜드는 로고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톤으로 디자인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컬러 밸런스를 쉽게 맞추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꽤 밝은 컬러의 아이보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베이지 톤온톤으로 연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질감 있는 컬러를 통해서 쉽게 컬러 밸런스를 맞추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컬러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제가 입고 있는 와일드 브릭스의 5포켓 진 제품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데님진은 모아도 모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클래식 캐주얼의 대표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고 워싱감에 따라서 실루엣에 따라서 매력이 다 다르고 캐주얼한 모든 착장에도 입기 편하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격 대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어요. 10만원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 가격대에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님진이 몇 없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리바이스의 클래식한 5포켓 데님에 와일드브릭스만의 재해석이 들어간 그런 제품인데요, 워싱 가공을 한 연청 데님이라서 부드러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 컬러감 때문인지 SS 시즌에 더욱더 입기 좋은 컬러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청 컬러도 FW에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컬러적으로 봤을 때는 추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텍스타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이죠. 이 제품을 보면은 실루엣 자체는 꽤 현대적이지만 포켓 디자인이나 빈티지한 YKK 자재들, 디자인의 밸런스 등 디테일들을 볼 때 1970년대 리바이스 501 빈티지 느낌이 좀 묻어났는데요, 빈티지 데님을 구하려고 찾아보면은 현대적인 실루엣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싱의 정도도 딱 맞는 제품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피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딱 제품을 받았을 때 볼 수 있는 빈티지한 무드의 택도 귀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기장감도 꽤 적당하기 때문에 살짝 롤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롤업을 하지 않고 입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이 패턴 자체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하이와도 잘 매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손이 좀 요즘에 많이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허리 29, 30 정도인데 M 사이즈 입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유스의 컷오프 루즈 셔츠 제품인데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셔츠를 구매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셔츠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아더 컬러를 구매한 뒤 다시 패턴과 소재가 다른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셔츠를 모은다 라는 게 복식의 관점에서 봐도 가장 좋은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이트와 블루 셔츠는 매 시즌 조금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의 셔츠들은 클래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켓과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비스코스 혼방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라이트한 터치감과 유려하게 흐르는 텍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데요. 셔츠라는 카테고리 하면 아무래도 티셔츠나 스웨트셔츠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은 텍스타일 때문인지 굉장히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셔츠라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유스의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 디테일입니다. 컬러, 앞 여밈, 포켓 등 컷오프 디테일을 볼 수도 있고 자세히 보면 두 겹으로 원단이 겹쳐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입체성을 부여해서 입체적인 실루엣이 더욱더 느껴지는 것도 같네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플리츠가 이렇게 마플리츠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A자로 퍼지고 유려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셔켓 느낌으로 입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블루 컬러의 셔츠는 사실 워낙 클래식하고 매치하기가 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어떠한 룩이나 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미우미우에서 블루 컬러의 셔츠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트렌디한 룩을 잘 반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많은 레퍼런스로 참고하고 있기도 하죠.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인데요. 유스의 이 셔츠는 M 사이즈 입으시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이 알든의 척하 부츠는 얼마 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제품이죠. 제가 구매를 한 뒤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갔던 제품이었는데요. 구두라는 카테고리는 일단 포멀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캐주얼 웨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구두를 구매하실 때 어떤 걸 구매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척하부츠를 구매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척하부츠는요, 데님, 치노, 드레스 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팬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라스트에 따라서 스웨트 팬츠까지도 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주얼 웨어를 입으시는 분들이 나는 좀 룩에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싶다 그럴 때 구두를 찾는다면 이런 척하 부츠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든 척하 부츠는 가격대가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랬지만 꽤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정말 10년, 20년 신을 생각으로 구매하시면 그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척하 부츠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두 브랜드든 하나 정도의 디자인은 거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버짓에 맞는 구두 브랜드의 척하부츠를 신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척하부츠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본인의 신발장의 풍부함을 좀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45R의 모즈코트인데요. 이 제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가장 많이 손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소재가 인디고 개버딘이라서 팬츠를 데님을 입든 치노를 입든 슬랙스를 입든 어떠한 하의와 잘 어울리고요. 전반적으로 캐주얼한 디자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멀웨어에 믹스앤매치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45R이라는 브랜드는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대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을 딱 봤을 때 이 제품이 과연 이 가격대의 만족도가 높을까 아닐까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제가 많이 입어본 결과 왜 이 가격대에 구성을 하겠는지 저는 좀 느끼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일본에 가면은 꼭 45R에 들러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요즘에는 좀 알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화이트 팬츠에 척하부츠에 모즈 코트를 매치하는 룩을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화이트 컬러, 척하부츠, 그리고 긴 기장감의 모즈 코트 이 3박자가 캐주얼한 우아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룩을 자주 입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5가지 제가 자주 착용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좀 손이 많이 가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그 제품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